쌍유따 니까야 중 결박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 숲에 아나따 핀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고살라국의 마세나디 왕은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였는데 그들 중 어떤 이는 오랏줄로, 또 어떤 이는 족쇄로, 또 어떤 이는 쇠사슬로 묶었다. 마침 그때 많은 비구들이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사와띠로 탁발을 하러 갔다. 사와띠에서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온 비구들은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비구들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꼬살라국의 마세나디 왕이 많은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오랏줄로, 또 어떤 이는 족쇄로, 또 어떤 이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다음에 계송을 읊으셨다. 쇳덩이나 나무나 새끼줄로 만든 것은 강한 결박이 아니라고 현자들은 말하네. 보배와 장신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아들들과 아내들을 갈구하고 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강한 결박이라 현자들은 말하니 그들은 감각적 즐거움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고 저 멀리 던져버리는구나. 아래로 잡아 끌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자유로이 유행하노라. 쌍유따 니까야 중 제사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 숲에 아나따 핀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그 무렵 꼬살라국의 마세나디 왕은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500마리의 황소와 500마리의 수송아지와 500마리의 암송아지와 500마리의 염소와 500마리의 순양이 제사를 위해 제사 기둥으로 끌려나와 있었다. 그리고 왕의 하인들이나 전령들이나 일꾼들도 형벌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많은 비구들이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사와띠로 탁발을 하러 갔다. 사와띠에서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온 비구들은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비구들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고살라국의 마세나디 왕이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00마리의 황소와 500마리의 숫송아지와 500마리의 암송아지와 500마리의 염소와 500마리의 순양이 제사 기둥으로 끌려나왔고 왕의 하인들이나 전령들이나 일꾼들도 형벌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다음에 계송을 읊으셨다. 말을 희생하는 제사,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말뚝을 던지는 제사, 소마즙을 바치는 제사,
대문을 열고 성대히 지내는 제사. 이러한 제사마다 많은 살생이 따르지만 큰 결실은 얻지 못한다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선인들은 염소와 양, 소처럼 여러 생명을 해치는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노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선인들은 염소와 양, 소처럼 여러 생명을 해치지 않는 가문의 전통을 지닌 제사에는 언제든 동참하노라. 현명한 자는 누구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제사를 받들어 지내나니 그와 같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주인에게는 좋은 일만 따르고 나쁜 일은 따르지 않네. 살생하지 않는 제사는 위대한 것. 신들 또한 여기에 청정한 믿음 가진다네. 쌍유따 니까야 중 양동이 분량의 음식에 대한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양동이 하나 가득한 분량의 음식을 먹은 직후에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았다. 왕은 세존께 다가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는데 음식을 잔뜩 먹은 탓에 몹시 힘겹게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빠세나디 왕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은 탓에 숨을 헐떡거리고 있음을 아시고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계송어를 푸셨다. 항상 알아차림을 확립하면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목숨을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라. 그때 마침 수다사나라고 하는 바라문 학도가 빠세나디 왕의 뒤쪽에 서 있었다. 왕이 그를 불러 말했다. 이보게, 수다사나여, 이리 가까이 오라. 그대는 세존의 곁에서 이 계송을 잘 배워서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계송을 외우도록 하라.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평생 동안 매일 백 까하빠나를 급여로 줄 것이다. 바람은 악도 수다사나가 왕에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그런 다음 그는 세존께 다가가 계송을 잘 배웠고 왕이 식사를 할 때마다 옆에서 계송을 외웠다. 항상 알아차림을 확립하면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면 괴로움은 줄어들고 목숨을 보존하며 천천히 늙어가리라. 그 이후로 꼬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은 차츰차츰 음식을 줄일 수 있었고 한 접시 정도의 음식만으로 만족하게 되었다. 훗날 몸이 아주 날씬해지자 빠세나디 왕은 자신의 몸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그에 대한 감흥을 노래했다. 금생과 내생에 두 가지 유익함으로 그분 세존께서는 나를 연민하셨도다. 쌍유따 니까야 중 재판정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 숲에 아나타 빈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어느 날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온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은 세존의 곁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재판정에 앉아서 많은 재물과 금은 보화와
풍부한 가산과 곡식을 가진 부유하고 유복한 왕족들과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하고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하여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 제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내가 할 일은 이미 충분히 하였다. 이제는 다른 훌륭한 이에게 재판의 소임을 맡기고 나는 이 자리를 물러나야겠구나.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많은 재물과 금은보화와 풍부한 가산과 곡식을 가진 부유하고 유복한 왕족들과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하고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하여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면 이는 그들에게 오랜 세월 해로움과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이어서 계송을 읊으셨다. 감각적 욕망과 재물에 홀리고 탐착하고 감각적 욕망에 미혹한 자들은 너무 멀리 가버렸음을 깨닫지 못하나니 마치 덫에 걸린 사슴과 같도다. 그들에게는 언젠가 쓰디쓴 결과 있으리니 그들이 불러올 과보는 무척 해롭고 괴로운 것이리. 히상뉴타 니카야 중 다섯 왕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머물고 계셨다. 그 무렵 빠세나디 왕을 상수로 한 다섯 명의 왕들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두루 갖추고 즐기는 동안 이러한 논의가 생겼다.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무엇이 으뜸가는 욕망인가? 그러자 어떤 왕은 형색들이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왕은 소리들이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으뜸이라 주장했다. 또 어떤 왕은 냄새들이, 또 어떤 왕은 맛들이, 또 어떤 왕은 감촉들이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으뜸이라 주장했다. 이처럼 왕들이 서로를 설득시키지 못하자 고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다른 왕들에게 말했다.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다 같이 세존을 뵈러 갑시다. 세존께 각자의 주장을 말씀드리고 세존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받아 지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다섯 명의 왕들은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가 세존께 절을 올리고 곁에 앉았다. 빠세나디 왕이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다섯 왕들이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들을 두루 갖추고 즐기는 동안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무엇이 으뜸가는 욕망인가 하는 논의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각자 형색들과 소리들과 냄새들과 맛들과 감촉들이 으뜸이라 주장하며 서로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각적 욕망들 가운데 무엇이 으뜸인지 설해 주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들이 말한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형색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색들을 즐거워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형색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족한 형색들이 그에게는 최상의 것이고 위없는 형색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대왕이여, 소리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들을 즐거워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족한 소리들이 그에게는 최상의 것이고 위없는 소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왕이여, 냄새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냄새들을 즐거워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더 높고 더 수승한 다른 냄새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족한 냄새들이 그에게는 최상의 것이고 위없는 냄새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맛들과 감촉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마침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신자 짠다 난갈리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윗옷을 고쳐입고 땅에 오른쪽 무릎을 꿇고 세존께 합장하여 인사를 올린 뒤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의 말씀을 듣고 제게 깊은 감흥이 일어났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짠다 난갈리까요? 그대의 감흥을 말해보십시오. 그러자 짠다 난갈리까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개성으로 자신의 감흥을 읊으며 세존을 칭송하였다. 마치 향기로운 꽃가나다 연꽃이 아침이면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풍기며 피어나듯 빛을 드리우신 부처님을 보라. 마치 허공에서 빛나는 눈부신 태양과 같구나. 짠다 난갈리까의 개송을 듣고 다섯 명의 왕은 그에게 다섯 벌의 윗옷을 하사하였고 짠다 난갈리까는 다시 그 다섯 벌의 윗옷을 세존께 공양 올렸다. 상유따 니까야 중 전쟁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부따가 네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꼬살라국을 공격하기 위해 까시로 쳐들어왔다.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은 마가다국의 왕이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네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까시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세나디 왕은 자신도 역시 네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까시로가 적과 맞섰다. 그렇게 해서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부따와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에서 마가다국이 꼬살라국을 이겼다. 전쟁에서 패한 꼬살라국의 마세나디 왕은 자신의 수도인 사와띠로 철수하였다. 그 무렵 많은 비구들이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사와띠로 갔다. 탁발에서 돌아온 비구들은 세존께 다가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까시에서 있었던 두 나라의 전쟁 소식을 세존께 아뢰었다. 그러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프타는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가졌다. 그러나 고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가졌느니라. 비구들이여, 바세나디 왕은 전쟁에 패하여 오늘 밤 고통스럽게 잠자리에 들겠구나. 세존께서는 다시 개송을 푸셨다. 승리는 원망을 낳고 패한 자는 잠을 못 이루네. 이기고 지는 것을 버리면 마음 편히 잠을 이루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프타가 네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고살라국을 공격하기 위해 까시로 쳐들어왔다. 고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은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프타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네 무리의 군대를 동원해 까시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세나디 왕은 자신도 역시 네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까시로가 적과 맞섰다. 그렇게 해서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프타와 고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전쟁을 하였는데 그 전쟁에서 바세나디 왕이 마가다국을 물리치고 적국의 왕을 생포하였다. 바세나디 왕이 생각했다. 마가다국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프타는 내가 그를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영토를 침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나의 조카이다. 그러니 나는 그가 이끌고 온 코끼리의 군대와 말의 군대와 전차의 군대와 보병들을 몰수하고 그의 목숨만은 살려서 보내야겠다. 고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은 마가다국의 모든 군대를 몰수하고 국왕의 목숨만은 살려서 마가다국으로 돌려보냈다. 그 무렵 많은 비구들이 아침 일찍 의복을 갖추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사와띠로 갔다. 탁발에서 돌아온 비구들은 세존께 까시에서 있었던 두 나라의 전쟁 소식을 아뢰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계송으로 설하셨다.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으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네. 다른 자가 빼앗으면 빼앗긴 자는 또 남의 것을 빼앗네. 죄악의 열매가 익지 않는 한 어리석은 자는 기회라고 생각하나 죄악의 열매를 거둘 때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하네.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이기는 자는 패하며 욕하는 자는 욕을 먹고 화내는 자는 분노를 받네. 행위는 돌고 또 돌아 빼앗긴 사람이 다시 빼앗네.